보수 진영의 혁신통합추진위원회가 구성됐다고 위원장은 박형준 전 국회 사무총장이다. 이게 어제 있었던 뉴스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또 자유한국당과 새로운 보수당 이 두 당만 당대당 통합을 위한 모임을 또 만들 계획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좀 정신이 없어요. 뭐가 뭔지 좀 확인하기 위해서 새로운 보수당 정병국 의원 연결해 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정병국입니다. 예, 좀 정리 잘 해주세요, 오늘. 아, 예. 어제 그 혁신통합추진위원회 구성하는 그 모임에 가셨죠? 예, 갔었습니다. 그거는 누구누구가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회단체가, 범보수진영의 사회단체가 6개가 참여를 했고요. 예. 그리고 자유한국당하고 우리 새로운 보수당하고. 예. 그리고 지금 당을 만들고 있는 그 전진 4.0 이현주 의원이 하는 거죠. 그리고 장기표 선생이 하고 있는 국민의 소리당 추진위원회. 예, 이 추진위원회가 두 개가 들어왔었고요. 예. 그리고 10개 단체가 예. 정당과 사회단체가 함께 자리를 같이 해둔 겁니다. 예. 어휴, 많네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6개 단체는 지난해 10월 3일, 9일 예, 예. 강화문 집회를 주도했던 세력들이에요. 그거를 추진했던 그 단체들이고요. 예, 거기에서 이제 예. 좀 이제 종교단체라든가 양극단에 있는 사람들은 제외를 하고 빼고 그 합리적인 그 단체들이 함께했던 거죠. 그 사회단체 중에는 예를 들어서 문재인 대통령 하야촉구 무슨 범국민연합 이런 데도 들어있나요? 아, 거기는 그런 데는 없고요. 그런 데는 빠지고. 예, 예. 이 좀 극단적으로 가는 데는 좀 빠졌고. 예, 예, 예. 예, 합리적이고 그동안에 오랫동안. 알겠어요. 그 알겠어요. 사회활동을 해왔던 사회단체들입니다. 예. 그러니까 좀 온건 보수 예. 사회단체 6곳.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 정당 자유한국당 새로운 보수당. 예. 그다음 전진 4.0 국민의 소리당 창당 추진위원회. 추진위원회. 예, 예. 거기에 새로운 보수당은 함께 하시는 거고, 맞죠? 예, 맞습니다. 그 박형준 위원장도 동의하신 거예요? 그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논의를 하기 이전에 그 사회 시민 단체에서 안으로 내놓은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 절차가 그 어제 예. 그 6개의 원칙을 기반으로 해서 예. 이 혁신 통합 추진 위원회를 구성한다가 확정된 예. 내용이고요. 예. 이제 그것을 저희 당에서 와가지고 우리는 의총을 통해서 바로 예. 그 내용에 대해서 추인을 했고 예. 그래서 이것을 그 동의하고 환영한다라고 하는 입장을 표명하면서 예. 이제는 자유한국당도 공식적인 최고위원회라든가 예. 의총이라든가 이 당 기구에서 논의를 해서 당의 입장을 받아들일 건지 안 드릴 건지 공식적으로 내놔야 되는 거죠. 예, 예. 그래야 이제 그 다음 단계로 그럼 통합추진 위원회는 어떻게 구성을 하고 어떤 성격을 규정을 하고 그 다음에 위원장은 누구로 할 건가 어떻게 예, 예. 한 게 이제 그 다음에 논의가 될 부분인데 그래서 그 시민단체에서는 일단은 위원장 하나를 정해서 예, 예. 그 내용을 당에서 우리는 그러면 그건 동의는 하지 못하고 예, 예. 그걸 갖고 당에서 추인을 받겠다 얘기를 했던 거고요. 예, 예. 예, 그리고 이제 그 시민단체에서는 위원장이 안을 좀 만들 수 있도록 진행을 시켜야 될 거 아니냐 예. 이런 관점이었던 겁니다. 이게 참 절차가 중요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현재까지 네. 새로운 보수당이 동의한 건 혁신통합추진위원회 구성의 6가지 원칙, 이거네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그 6가지 원칙에 유승민 전 대표가 주장한 3대 원칙이 사실 다 들어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그, 이제, 그게 이제 뭐 다른 게 아니고 탄핵의 강을 건널 것, 네. 개혁보수로 나갈 것, 네. 낡은 집을 허물고 새 집을 지을 것, 예. 이런 건데, 예. 개혁보수로 나간다는 건 혁신통추위원회예요. 예, 예. 그리고 그것은 그 개혁, 통합이다라고 혁신 통합이다라고 하는 게 못을 바뀌었고 예. 낡은 집을 헌고 새 집을 짓는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 새로운 보수당하고 자유한국당하고 간판을 내리고 예. 그 새로운 신설 합당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법적으로 그렇죠. 예. 그렇게 나가게 되면 새로운 그 집을 짓는 게 되는 거고요. 예, 예. 그리고 이 저 탄핵의 강을 건너자라고 하는 것은 예. 이번 선거에서 탄핵이 장애 요인이 돼서는 안 된다. 예.
더 이상 논의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거는 찬성했던 사람 찬성한 대로 반대한 사람 반대한 사람 대로 그 역사에 맡겨놓고 넘어 그러니까 앞으로 나가자는 얘기인 거죠. 예. 그리고 네. 지금 자유한국당을 향해서 공식 의결 기구 최고위원 회의나 그렇죠. 의원총회에서 이 6개 원칙에 동의하는지를 밝혀라 이거로군요. 그렇죠. 그 혁신 통치 구성안에 대해서 그게 이제 지금 양당이 간판을 내리고 신설합당을 만드는데 예, 예. 그냥 대표가 이건 우리 그 동의하는 거다 이렇게 해갖고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바로 의총을 예. 소집을 해서 예. 이걸 추인을 해준 거죠. 예. 마찬가지로 자유한국당도 공식 의결 기구를 공식 의결 기구를 예. 거쳐야만 믿을 수가 있다 이거로군요. 그렇습니다. 아. 그래야지만 예, 예. 뭐 개별적 의원들이 이런저런 사견들을 막 당의 입장인 것 같이 얘기를 그러게요. 하는데 그러게요. 그래야 그게 사견이 되거든요. 네. 예. 근데 지금 아직 자유한국당은 그 공식 의결을 거치기 위한 절차는 안 하고 있네요. 예, 아직 뭐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월요일 날 뭐 최고위원회에서 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럼 그걸 좀 지켜보도록 하고. 예. 그런데 오늘 또 계속 보도가 나오는 이 자유한국당하고 새로운 보수당 두 당만의 통합을 위한 무슨 추진 모임을 만든다는 얘기는 뭡니까? 그 얘기는 저희 우리 당에서 논의한 바가 없고요. 그래요? 공식적으로 저희들이 이 통합과 관련해서 우리 당의 입장은 예. 방금 전에 말씀드린 그 6대 원칙에 의해서 혁신통합위원회를 구성한다. 예. 까지가 저희 입장입니다. 예.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개인 의견들이에요. 예, 예. 개인 의견들로 이게 지금 시민단체까지 참여라고 이게 되겠냐. 예. 일단은 그 이 통합의 주체는 예. 새보수당하고 자유한국당이니까 따로 이거는 해가지고 미묘한 것들은 그거 조율해야 될 것 아니냐 예. 이런 얘기들이 나오지만 이건 공식적으로 논의한 바가 없어요. 예. 그냥 나오기만 할 뿐이지 확정된 건 아무것도 없다 그쪽에 관해서는 그 혹시 자유한국당에서는 자유한국당에서 아니, 그런 걸 원하는 거 아니에요? 없어요 저희들은. 저희들은 논의한 적이 없고 개별적으로 각자들이 뭐 의견들을 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네, 네. 우리 당에서는 공식적으로 논의한 적이 없습니다. 자유한국당에서 이걸 원하는 거 아닐까요 혹시? 글쎄요 아직 모르겠어요. 공식적으로 저희들이 들은 바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 우리 공화당은 여기 왜 빠져 있죠? 그 시민단체에서 예, 예. 공문을 전체적으로 냈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 거기 참여하지 못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그러고요. 기왕에 우리 그 새로운 보수당에서 예. 보수재건 3원칙, 지금 3원칙을 제시했을 때에 예, 예. 탄핵의 강을 건너자는 말도 안 된다라고 처음부터 이 사람은 참여하지 않겠다고 지금까지 계속해왔던 입장이고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참여를 하지 않은 거죠. 우리 공화당은 뜻이 다르군요, 예.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지금 이제 그 위원장 문제는 좀 너무 앞서 나갔다라고 표현하셨는데 시민단체가 일단 실무적 준비를 예, 위한 그렇습니다. 정도라고 하셨는데 어쨌든 네. 그 박형준 위원장은 안철수 전 대표까지 오는 게 뭐 완성이다는 식의 발언을 했는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뭐 일단은 저희가 동의하지 않은 위원장이고요. 네. 그거는 일단은 자유한국당의 입장 표명이 안 됐는데 그 다음 단계를 나갈 수가 없잖아요. 예, 예. 그게 이제 된 다음에 그 다음에 통합 그 혁신 통합 추진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하고 위원장을 어떻게 하고 예, 그리고 예. 성격은 어떻게 규정할 건가 하는 거에 논의가 돼야 되는 거고요. 예. 다만 그 이제 박형준 위원장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건 의지겠죠. 더 많은 통틀어서. 예. 범보수 중도까지를 아우르는 통합을 해야 된다는 의지라고 예. 저는 생각을 하고요. 알겠어요. 그거는 그런데 저희들이 개념할 필요는 없다. 아직 예. 거기까지 나갈 단계는 아니다라는 거죠. 정병국 의원이 아주 가닥을 잘 잡아서 정리해 예. 주셨는데 서로 예. 지금 진도는 조금씩 다르네요. 개별적으로는. 그렇죠? 아니, 그 진도 다를 건 없고요. 일단 확정된 것, 새로운 보수당 차원에서 의원총회로 확정된 것까지는 분명히 해 주셨고. 아니, 그게 이제 당의 입장인 거죠. 네, 네. 여기까지 오늘 의견은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는데 예. 저희는 이 앞에 당대당 그거는 아예 논의를 해본 적이 없고 언론을 통해서 처음 들은 거예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새로운 보수당 정병국 의원이었어요.